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 성경 빨리 찾으십시다.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0회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은혜 벌써 다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교회만 팔짝팔짝 뛰는 줄 알았는데 우리 명성교회는 펄떡펄떡 뛰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 은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쳐다보면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쳐다보면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로마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바라보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뭐냐면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순종과 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 영적 세계는 어떤 준마를 타고 달려도 끝이 나오지 않은 놀라운 영적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요, 예수님 때문에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주일 예배 같을 때 혹은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교우들은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명성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민교회가 물론 한국교회하고 똑같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2세들이나 1.5세들 가운데는 전문직도 많고 또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1세들은 주로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LA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주름 잡고 다니고 휩쓸고 다니고 누비고 다니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주름 잡고 다니는 것은 LA에 있는 세탁소는 한국 사람이 다 잡아버렸습니다. 누비고 다니는 것은 LA에 있는 봉제 공장은 한국 사람이 다 잡아버렸습니다. 휩쓸고 다니는 것은 LA에 있는 청소하는 것은 전부 한국 사람이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탁소도 귀하고 청소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1세들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남모르는 짐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참이 명성교회 제가 보니까 정말 잔치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한번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선언할 때에 그동안 쌓여온 모든 이민 생활의 짐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락의 강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마다 묻기도 하지만 가끔은 저도 체면에 있어서 좀 안 물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주일은 성도님 가운데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 오늘은 왜 안 물어봅니까? 왜요? 그거 한번 하는 맛으로 교회 오는데. 좋습니다. 한번 하려고 교회 오는데 오늘은 왜 안 물어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이건 무슨 심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고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이제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연말에 뭐 우리 명성교도 새벽봉회 늘 하시지만 저희도 1년에 40일씩 새벽봉회하고 그러면요, 서울에서 대전쯤 떨어진 지역,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새벽 5시인데 40일을 퇴근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유, 집사님, 그렇게 먼 데서 어떻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오셔가지고 퇴근을 하십니까? 정말로 이 교회가 이렇게 먼데 오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목사님, 은혜 받으니까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우리 집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은혜 받으니까 우리 집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찬송하고 테이프 듣고, 그동안 일주일 내내 아니하고 제대로 얘기도 못했는데 교회 안에서 차 안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은혜를 나누니까 그 안에 소천국, 가정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이 밤 멀리서 오신 분일수록 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은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어떤 면에서 삶의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 말기에 마르틴 루트와 요한 캘빈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캐톨릭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의 바티칸 성당 한번 가보시면 아십니다만 엄청나게 지어놨습니다. 500여 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도 지금 가봐도 입이 딱딱 벌어집니다. 저도 거기에 가보았는데요.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가보십시오. 다른 건물 볼 맛이 안 날 정도로 잘 지어놨어요. 그 정도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캐톨릭의 부패가 만연하죠. 온 천하에 기독교 문화, 기독교 예술, 캐톨릭 건축 이런 것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참 교회의 표지, 참 교회상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5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놀라운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큰 축복 중에 하나가 1945년도에 해방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몇 년도예요? 1945년도. 해방 때 많이 여러 나라들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또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는 무슨 네덜란드로부터 근데 해방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해방받은 식민지 국가가 어떤 나라들로부터 식민지가 되었냐면 기독교 국가로부터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 말씀한 대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비기독교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고 고난의 현극의 길이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 믿는 것이 애국 애족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19년도에 3.1운동 할 때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중에 33인 독립선언한 분들 가운데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많은 천도교 교인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을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해방당할 때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물산장려운동과 북한의 정말 어떤 시대의 표상이나 기둥과 같은 고당조만식 장로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교육자였던 남강 이승훈, 해외 이민사회까지도 롤모델이 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조차도 막판에는 예수 믿었고 우남 이승만 할 것 없이 우리 민족의 해방될 때 우리 민족의 사표들과 우리 민족의 스승들과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이지가 1, 2%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2,700여 만인데 그 중에 30만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시대 앞에 뭔가 성광처럼 빛나는 것과 역사의 지문을 남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 이후 들어와서 90년대 들어왔고 한국교회의 정체성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소위 스테이터스 쿠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이렇게 물에 고인 것 같이 정체하는, 물론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지만 많은 한국교회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우리들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새로운 전환점의 역사 때문에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교육이 부패한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참교회상의 표지를 참교회상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 인터넷 시대의 영권 회복을 위하여 21세기의 종교교육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성도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는 문제, 내가 누구냐는 문제, 내가 누구냐는 문제를 의식 계획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에요. 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o you are determines what you do.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누구냐는 것이 앞으로 내 신앙의 칼날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내가 누구냐는 신앙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바뀌어야 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더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려면 오늘 제가 어제 얼핏 말씀드렸습니까? 인터넷 시대의 특징은 보는 시대예요. 듣는 것만 갖고 안 돼요. 보는 시대. 보는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의 역할 모델, 롤 모델, 변화된 사람을 앞에 놓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그냥 바뀌는 것이 의식이 개혁돼야 돼요. 의식이 개혁되려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려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감각, 센스 오브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바뀌려면, 다시 한번 사람이 바뀌려면 의식이 개혁돼야 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앙생활은 구름 잡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그랬죠. 생각의 틀을 오늘 새벽에 바꿔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먼저 생각, 의식이 개혁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할까요? 의식이 개혁되려면, 의식이 개혁되려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려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 감각이 있으려면요, 나이가 막 너무 들면 안 되는 거라. 저는 저희 교회 제자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제자훈련할 때 하고 또 목사님들도 우리 제자훈련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각지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만 55세 이하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하면 이제 만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열받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만 55세라는 것은 육신의 나이라기보다는 영혼의 나이, 정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늙어도요 신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이대 총장 하셨던 김알란 박사나 김옥길 총장 같은 분을 누가 늙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의 별명은 영원한 소녀였습니다. 월남이상제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를 누가 늙었다고 하겠어요? 과거에 월남이상제가 가진 별명은 영원한 젊은이였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애가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OM 선교회라고 국제 OM, 세계 제일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데 총 리더들이, 총재와 자기 총재, 각 대륙별 총책임자들이 한 30명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하는데 영어로 하니까 막 저도 스트레스를 되게 받고 이제 그 회의를 하는데 제가 하나 놀란 것이 있어요. 그 조지 부어 같은 사람은 곧 만 65세가 되는 분인데요. 얼마나 젊은지. 하여튼 막 틈만 나면 휴대폰, 셀룰러폰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전화받고 그래.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인생이 즐거운 것이 뭐예요? 그 모르니까 전화하는 거. 못 살겠어요. 우리는 전화만 오면 아이고야 이거 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더라 되는데 그걸 전화하는 것이 인생이 나게 세계 유명한 세계선교 총재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같이 세계선교 대륙별로 총책임자 하나같이 이분들이 막 취미가 뭐냐면 조깅이에요. 조깅. 조깅이란 말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뛰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OM 선교의 자기 총재인 피터 메이든이라는 자기 총재가 계셨는데 그분도 오셨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오시면 영국에 사시는 분인데 영국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비가 많이 오는데 조깅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오 목사님 진짜 조깅은 비가 올 때 하는 조깅이 진짜 좋대.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의 신선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대 차이가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아니하고 하룻밤도 꿈없이 깨지 않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이 문제예요. 정신 문제. 여러분 그 컴퓨터하고 웹사이트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위에 항목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새로 고침 거기에 있어요. 새로 고침이란 거 컴퓨터 하시면 다 아실 텐데 거기 영어로 말하면 리프레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 단어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리프레시입니다. 그냥 프레시가 아니고 리프레시입니다. 그냥 그 새로 고침 이런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로 고침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의식 개혁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정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화여전을 나오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시고 이제 권사님 되셨어요. 나이가 80 지금은 3생가 4생가 그러세요. 아니 이 권사님은 기가 막혀요. 그냥 나이가 그래 많으셔도 얼마나 맵시가 있고 저만 보면 목사님 그러면서 몸을 막 비비고 오는 거 있네.
나이가 83, 84세가 되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제가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뜨벌들이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목사님, 저의 기도 제목은요, 18세 소녀의 영을 주시옵소서. 죽이는 거예요 정말. 나이 83, 84세가 돼가지고 18세 소녀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요, 감사금을 드릴 때, 우리 보통 감사금 드릴 때 거기다가 무슨 뭐 생일을 당해서 감사합니다, 이사를 해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이 정도 쓰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감사금 할 때도 그냥 감사금을 안 드려요. 최소한 감사금 할 때 편지를 쓰는데 최소한 1페이지 내지 2페이지 뭐라고 쓰냐면, 감사금 하면서 하나님 전 상서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고, 어떨 때는 5페이지 6페이지를 써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사역팀 보고 그래요. 정권사님 감사한 그 편지는 반드시 나한테 가져오라. 제가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리프레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 잘 믿으면 세대 차이가 없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려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감각이 있을 정도로 마음이 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냐는 문제,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는 문제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참 고민이 뭐냐면, 저도 저지만 1.5세나 특별히 2세들, 미국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8년, 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한국 사람 한 50% 정도 한국 사람으로, 나머지 50% 정도 미국 사람으로 이렇게 믹스, 이렇게 섞어가지고 키우면 어떻나 하는 이 정도의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9년 전에 제가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부하다가 빛을 보았어요. 성령이 조명하시는 빛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몇 프로 하나님이십니까?